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님들을 위해서 오복이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텃밭 모든 작물에 오복이를 희석해서 뿌려주기도 하지만 꽃 삽목을 하거나 월동을 위해서 오복이 희석액을 뿌려주기도 하고 진드물이나 총체 등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살포를 하기도 합니다. 겨울에 오복이를 삽목을 해서 성공을 했었는데요. 침엽수는 처음이었는데 뿌리가 빨리 나오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옐로봉 삽수를 오복이 1000배 희석액에 담가주면 한 달 안에 이리 뿌리가 나옵니다. 먼저 유황교산 오복이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황과 교산 성분이 들어있는 오복이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 달리 수용성으로 되어 있어서 침전이 되거나 엉개지 않기 때문에 항공방제 시에도 노즐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른 살충제나 살균제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지만 칼슘은 바로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희석해놓고 오래 있다가 사용을 하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니 칼슘 혼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복이는 유황을 수용화시켰기 때문에 작물에 100% 흡수되니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파나 마늘, 상추, 오이 등 대부분의 식물엔 100g당 0.1에서 1%의 황이 들어있는데요. 유황교산 오복이를 살포하게 되면 20배에서 200배의 유황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인삼은 170mg이 검출되었고 마늘은 213mg이 검출되었으며 깻잎은 48mg, 건고추는 78mg, 그리고 황칠나무 잎은 155mg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오복이와 친하게 지낼수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 황칠나무 잎으로 차를 만들어 된장 담을 때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더욱 건강에 좋은 된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복이 살포 양에 따라 황 성분은 달라지겠지만 제 경우 홍산마늘에 녹병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복이 500배의 희석액을 두 번 뿌려주었는데요. 제 홍산마늘에서는 유황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농사짓는 이웃님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유황교산 오복이를 고춧잎에도 뿌려주면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해충 총체를 방제하고 탄저에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 진도에서 하시는 분이 오복이를 1000배액으로 희석해서 14일 간격으로 뿌려주고 끝물엔 250배액으로 희석해서 뿌려준 결과 노지에서 12월에 새순이 생기고 된소리도 몇 번을 견디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다고 하더군요. 사설이 너무 길었지요. 제가 말을 빨리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만일 시간이 없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 보시면 설정 마크가 보이는데요. 속도를 1.25 배속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복이 1000배액을 희석해서 침엽수 옐로우봉 삽목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옐로우봉은 올봄에 새로 구입한 옐로우봉입니다. 올겨울 강화에서 월동하는 걸 보고는 모두 정원에 심었는데요. 물만 말리지 않으면 잘 자라는 침엽수지만 통기성도 중요하니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삽목을 하면 좋습니다. 침엽수는 한 개만 키우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키워야 더 멋지더군요. 두 개를 잘라 삽목을 하려는데요. 새로 나온 잎이라 숙지삽 삽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옐로우봉은 겨우내 집안에서 키우던 옐로우봉인데요. 신초가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동이 땅속으로 묻힌 게 보여서 밑동에서 잘랐습니다. 숙지삽 삽목이 될 것 같네요. 모두 다섯 개를 잘랐는데요. 이때 가위가 잘 드는 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삽수를 자를 때는 한 번에 잘리는 것이 좋더군요. 가위가 부실하면 삽수가 뭉개집니다. 오복이에게 넣기 전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뿌리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지요. 봄에 만난 옐로우봉 삽수인데 나중에 비교하려고 따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방법으로 오복이 1000배액을 희석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수통에 물 1리터 1000cc를 넣어줍니다. 이 물에 오복이를 1g 넣어주면 1000배 희석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희석액에 삽목할 삽수들을 물 삽목하면 되는데 일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씩은 물을 갈아주고 남은 건 저장하지 말고 화분에 물처럼 주어도 좋습니다. 오복이 500ml 한 병 사면 꽃님들은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오복이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뚜껑 개봉 전에는 3년이 가능하고 개봉 시엔 1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복이는 보관 방법이 중요한데요. 박쥐처럼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실내 조명도 피할 수 없는 곳이면 좋겠지요. 오복이로 개봉해서 냄새를 맡아보면 유황이 들어있어서 노란색이면서 살짝 냄새가 나는데요. 개봉을 해서 사용하다가 밝은 곳이나 빛이 있는 곳에서 보관을 하면 노란색이 흰색으로 변해가는데 이 현상은 오복이에 유황보다 많이 들어있는 규산 성분이 유황을 흡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래 쓸 수 없으니 꼭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흰색으로 변했다고 해서 좋은 성분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규산은 식물 조직을 탄탄하게 하기 때문에 삽목을 하게 될 경우 물러지는 걸 방지하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제라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름에 물러져 보내는 분들이 많더군요. 오복이 희석액을 이용하면 뿌리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으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삽목을 할 경우에도 오복이 희석액을 물 대신 주면 좋겠지요. 유황은 살균 처리 및 세균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황과 규산이 들어있는 오복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행복한 가드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옐로우봉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복이 희석액은 희뿌연 색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은 색으로 변하니 염려하지 마시고요. 물이 줄어들면 계속 채워주다가 7일에서 10일이 경과되면 새 희석액으로 다시 갈아주면 됩니다. 4번 정도 갈아주면 뿌리가 마구 나오겠지요. 나중에 뿌리 나오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국을 삽목하며 수국 꽃눈과 새순 동해 방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나무 농장에서 보내준 다이아만트로지 수국은 목수국 중에 가장 붉은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저도 맹목대로 키우고 싶어서 두 마지 정도에서 계속 잘라주고 있습니다. 올해 꽃 구경을 못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수영을 먼저 잡아보려고 합니다. 외목대에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생명나무 농장에서 올 때부터 외목대였습니다. 주위에 강한 나무라 화분에 심은 채로 노지에 월동했습니다. 삽수 4개를 잘라서 오복이 희석액에 담갔는데 아직 줄기가 경화되지 않아서 삽목이 성공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수국꽃눈이나 새순 동해 방지를 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오복이 희석액을 가을 전에 수국잎이 떨어지기 전 잎과 목대에 전체적으로 살포를 하고 다음에 2월 중에 잎 떨어진 가지나 수국꽃눈과 새순에 집중 살포를 하면 동해 방지에 좋습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수국뿐만 아니라 상록수인 황칠나무, 홍가시나무 등에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황칠나무나 홍가시나무에도 오복이 희석액을 뿌려주면 잎이 두꺼워져서 월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복이를 활용한 옐로우봉 삽목과 수국꽃눈 동해 방지법, 그리고 오복이 보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유치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